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자, 제가 진짜 오늘은 취미는 다육이에요. 오늘 제 다육이들이요, 이렇게 예쁜 그런 키핑장으로 이사를 하는 날이랍니다. 제가 이사하는 키핑장은요, 이름도 예쁜 바람꽃 다육식물원입니다. 바로 오늘 오픈하는 날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다육이를 이사할 때도요, 이렇게 포장 이사를 합니다. 전문 포장 업체가 따로 있어요. 전문 포장 업체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을 해서 이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요,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했지만, 두 대를 불러서 이렇게 포장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쪽에 있는 물건은 거의 다 내렸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식물들을 내릴 차례입니다. 저기 안에 다육이 받는 다이, 책상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짜자자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시설이 현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은 이 바깥에가 바로 논이에요. 그래서 지금 벼가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쪽을 제 자리로 잡았는데요. 출입구 가까운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저는 좀 조용하고 그냥 조용히 다육이를 돌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요. 지금 보면 저맨 끝에 거기에다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사 업체 분이 지금 일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제자리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제자리는요. 동쪽 해를 오전 해를 바라보는 곳이거든요. 다육이한테는 오전 햇빛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전 햇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했습니다. 지금 제 다육이들을 옮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사해 보면 알겠지만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정리 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예쁜 키핑장을 또 만들어서 제가 잘 가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피네처라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들었고요. 너무 예쁘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물들고 예뻐지고 그리고 지금 다 물이 고파요. 제가 많이 못 돌봐줘서 물도 고프고 화이트팜처럼 지금 물이 엄청 고픕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제 다육이들 이사를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뻐하는 라피네처라, 요 라피네처라도 물도 예쁘게 들었죠? 요거 보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